이번에는 추석에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아쿠아바토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아, 예. 아, 굉장히 좋아하는 또 메뉴 중에 하나가 또 아쿠아바토입니다. 네. 저 이번 여름에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카페에서 사먹기엔 좀 비싸고, 가정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만들어 먹고 싶은데,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아이스크림이 있을 때, 이거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같은 데서 마트에서 다 살 수 있는 아이스크림인데,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이런 아쿠아바토는 이런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쓰게 되면 맛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 아이스크림 딱딱하고 커피는 쓰기 때문에 조화가 안 일어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식사 끝나기 1시간 정도 전에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아주 잘 녹습니다. 아, 그래서 쓰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이것은 요 스쿱도 제가 쓰면 한 중간 정도 사이즈인데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판매용은 우리가 좀 더 큰 걸 쓰죠. 아무래도 가격이 있다 보니까 큰 걸 쓰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중간 사이즈나 좀 더 작은 사이즈. 저도 가보니까 제가 마트에서 사왔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곳에서 사는 게 아니고 마트에서 다 판매를 하더라는 거죠. 아니 근데 원장님, 근데 아쿠아바토 하나 먹겠다고 이거 사기에는 좀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때요? 집에 국자는 있을 겁니다. 아, 진짜? 그걸 떠서 넣어도 충분히 이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이빨이 없으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더 품 있게 하는 거고, 없다면 그렇게 국자나 스푼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객 분에게도 아이스크림 좀 퍼주세요. 품 있게 제가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고객 분장, 우리 부원장 얼굴처럼 이쁘게 퍼주세요. 아, 예. 짠. 안 예뻤는데? 예쁘잖아요. 찍어줬잖아. 한 이 정도면 애교. 아, 네, 봐드리겠습니다. 자, 한 잔만 더 퍼주세요.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잘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녹이면 이렇게 아주 먹기 좋게 티스푼으로 떴을 때 뚫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두 잔을 만들 건데요. 한 잔은 전체를 다시 어울리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갈 거고, 아포카토라는 어떤 뜻에 맞는 게 만들 거고, 하나는 좀 더 이쁜 모양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두 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리 부원장, 네? 물 60ml 좀 갖다 주세요. 아포카토라는 뜻은 퐁당 빠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부터요, 아이스크림 위에 커피를 전체를 덮어서 아이스크림이 커피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죠. 퐁당 고를 던지게. 자, 아포카토는 네, 퐁당 빠지다. 바로 여기 전체를 부어서 이렇게.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근데 보통 대부분 이렇게 드리면 뭐 매장에서는 아이스크림 녹았다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넣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이따가 먹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모양을 좀 살리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부어주면 아이스크림의 그 형태를 그대로 살리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식은 웨하스나 빼빼로 같은 거 올려주면 아주 아름답겠죠. 식감도 너무 좋겠어요. 아포카토가 완성이 됐네요. 원장님, 근데 이거 아포카토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같이 동시에 떠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자, 아이스크림과 커피 같이 떠서. 지금 보시면 아이스크림이 아주 잘 떠집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가장 맛있는 아포카토가 만들어집니다. 너무 아름답게 드시네. 맛있어요. 한번 더. 그렇게 후식으로 밥 먹고 나서 드셔도 되고, 또는 나름대로 좀 피곤할 때 이렇게 드셔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 또 아름답고 맛있는 메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